안녕하세요. 마당쌤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상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부터 신약 전체를 요한계시록만 제외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여기도 땅의 맨 끝 지역과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등장하는데요. 땅의 맨 끝 지역은 남극이 되겠죠. 그럼 하늘의 맨 끝은 어딜까요? 그것도 역시나 남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그 끝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 도움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로 중복된 말씀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러나 그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그 환난의 날들이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환난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자, 여기서도 민족들과 나라들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휴거전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쟁이 가장 유력한 고난과 환난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전쟁이 안 난다고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말으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또 해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의 맨 끝 지역. 동군 지구에 절대 없죠. 사도행전 2장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저 크고 주목할 날,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휴거 전에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죽기 전에 스데반의 눈이 열리고 시력이 좋아져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또 하늘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가 스데반 눈에 보였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여기 모든 민족을 평평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고 등군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이라는 평평한 구조의 단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우주가 있습니까? 하늘의 경계, 지상 40km 위로 인간이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바다 속에도 수백 미터까지도 못 내려가요. 마리아나 해구 내려간 사람이 없어요. 그거 소설입니다. 소설. 하늘 위로 올라갈 밀도가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닷속으로도 수압 때문에 심해까지 절대로 못 내려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옆으로는 하늘 도움이 또 막고 있기 때문에 또 옆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주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 놓았습니다. 화성 탐사를 하고 뭐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이런 거짓말, 과학의 황당한 거짓말인데 과학이 말하니까 사람들은 다 믿어버려요. 자, 26절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구절이 또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면 세상의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구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이 이런 구조를 듣게 된다면 아마 웃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하늘 도움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목적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 구조를 더듬어 찾아보고 조사해보면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부모님 욕까지 들으면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던 산업 전선도 포기하면서 영상 만드는 이
일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던 분들도 평면상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빌빌하던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신앙의 생기가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다만 제가 만드는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이 눈을 뜨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고 힘드신 분들은 천국을 상상하세요. 천국을.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에 있는 천국과 실제 천국은 틀릴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이상 되는 천국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힘들다고 낙담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뭐 곧 예수님 보고 휴거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곧 휴거가 있을 거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휴거에 합당한 성도인지 체크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휴거는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없다는 가짜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개역 성경에는 이런 문구가 없고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에만 과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심이라는 단어에서 앞에 콘을 빼버리게 되면 사이언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양심을 팔아먹은 거라는 거죠. 과학은 거짓말이라고 그 단어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밝히고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려서부터 교과서로부터 주입된 잘못된 사상입니다. 결국 세뇌라는 말인데요. 진짜 과학은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모조리 이론의 잔치집이고요. 현실에서 증명 가능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알고 있는 과학이 진짜 과학이고 서민들이 배우는 과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의 거짓말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될 정확한 물리현상, 밀도현상들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이름만 포장해가지고 중력을 딱 갖다 놔버리고 핵융합 같은 이런 헛소리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술들 예전에도 있었고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현대과학도 해결 못하는 엄청난 지식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고대 건축물들만 봐도 현대기술로는 택도 없는 엄청난 공법으로 수백 톤, 수천 톤짜리 돌을 움직이고 정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종이 한 장 틈이 없게 만들어낸 이 완벽한 구조물들, 직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엄청난 구조물들, 현대 기술로도 못 만들어요. 인류가 잃어버린 기술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금 있는 것도 이미 예전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술도 예전에 이미 있던 기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 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평면 세상에 기초를 먼저 놓았고 그 위에 땅을 올려놓았다라고 성경에서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도 지쳤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땅에는 확실하게 기초가 있는 겁니다. 둥근 지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회전하는 그림자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모든 인생은 해 아래에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모조리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는 맞지를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둥근 지구에서는 모든 그림자는 항상 태양이 밝히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기울게 되어 있어요. 회전하지를 않아요. 그림자가 회전하려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조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그림자가 회전을 하겠죠. 지구가 자전한다고 내 그림자가 회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이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평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요. 둥근 지구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자전해봐야 그림자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그림자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이 창조 세상을 확증시켜주면서 태양계 이론과 둥근 지구가 거짓말이라는 확실한 증거 구절이 되는데요.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땅이 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거기서 잠겨 있다가 물 위로 떠올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에서 땅의 성분을 뽑아낸 겁니다. 물이 형질 변화를 일으키고 땅의 성분을 뽑아낸 거예요. 창조 세상의 모든 원료가 물인데요. 물에서 땅이 나왔고 그 땅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빅뱅이 거짓말이고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말씀이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태양계 우연히 생긴 빅뱅, 둥근 지구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평면 세상의 증거를 제시해도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3장 5절에 봤더니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또 진짜 맞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평면 세상의 확실한 증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탁 들이대면서 세상이 평평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 반박도 안 되고 따지지도 못하겠고 사회 통념은 둥근 지구고 그래서 결론은 평평하든 둥글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일부러 안 믿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응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둥근지 평평한지 알아보고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유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은 냅두고라도 그래도 합리적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둥근 지구가 이상하고 평면 세상의 증거를 반박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부러 믿지 않아요.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면상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 귀찮다 이거예요. 둥글든 평평하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5절이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휴거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휴거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휴거의 시작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그 징조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이런 징조가 먼저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늦은 겁니다. 이런 하늘에 징조가 먼저 도둑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휴거돼서 사라지고 하늘에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자, 여기서도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서두르라.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도움이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자, 이런 구절들은 계시록에서 제가 리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 수초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여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이것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었느니라. 지옥 갈 사람들을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늘 위에 모든 별들이 다 자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궤도를 따라 돌지 않고 이탈해서 떠돌아다니는 별들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문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이 모두 끝났고요. 요한 계시록만 남았습니다. 사실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요한 계시록이 피날레인데요. 요한 계시록은 세상이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모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